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한국에서 애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댓글로 추천받아서 한번 해봅니다. 예. 한국에서 애기를 키운다? 수정란 분열. 출산 예정일. 앞으로 50초 뒤에 뭔가가 태어나나? 예, 좀 기다려보죠. 뭔가 좀 태어날 듯말 듯. 40초 남았구만. 아이고, 시작부터. 뭐 클릭되면 뭐 되나? 어? 뭐야, 이거? 에? 와, 모습이 점점 바뀌네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습니다. 젤리곰 태아가 되었습니다. 출산일까지. 오, 네, 기다려 봅시다. 과연? 오, 오, 광고. 아니, 뭐야, 시작부터. 아이. 부금이 없죠? 그렇다면 바로 뭔가 아기를 키울 만한 부금이 뭐가 있을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이게 좋겠다.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키가 플러스가 되네요. 양육비용 만 원을 지출했다고? 뭐야? 0.01cm 클 때마다 만 원씩 나가네? 잠깐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몸무게, IQ, 근육. 10초 동안 아버지 터치 골드 10배. 와, 이거 뭐야, 이거. 성장, 아버지. 아.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아, 터치해서 돈벌수 있네요. 이건 뭐지? 자, 1권은 뭐야? 스윙 스피드. 아, 이거 하면은 받는 돈이 늘어나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선생님은 뭐야? 와, 키 에너지 증가 스피드 2초. 와, 500만 원. 상점. 침대가 없는 베이비시터들이 기피한다. 다 비싸네, 결론은. 부동산? 10분당 수익을 수거할 수 있다. 10만 원 수거. 10분에 10만 원이라고? 겨우?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키45 이상, 무게 10, IQ 35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건가? 일단은 돈을 벌어야겠네. 저는 빠르게 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파워로 일단 800만 원을 벌었는데, 일단 요거를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케이.
이게 이 게임 댓글에 의하면은 진짜 아기를 키우는 것 같다고 막 그만큼 힘들다, 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 이거 다 업그레이드를 잠깐만 이거 키 증가. 야! 이따가 골드 부스터 이따가 광고 봐서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10배로 받는 거. 자, 광고 한번 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케이, 지금 힘을 내서 자, 미션 일단은 아, 성장 조건 일단은 키 45를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노가다다. 키 45를 찍으라고? 아니, 이거 가능한가요? 와, 부스터 100개가 있어? 곱하기 100배? 100억 입금 받기. 근데 현질을 해야 되네요. 이거는 광고 보고 10초 동안 아버지 터치 골드 10배. 다 똑같은 거네. 자, 그러면은 광고를 보고 올게요. 예. 네, 광고를 3번 보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템이 3개가 생겼겠죠? 일단은 요거 스윙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이게 얘네들도 있네. 아, 고용 조건 아버지 스윙 속도 레벨 12장. 자, 저거 뭐 이따가 하죠. 이따가. 좋았어. 아, 이거 괜히 썼다. 이게 100배짜린가 봐요. 맞나? 아, 이거 괜히 썼네. 아, 일단 좀 아껴놔서 그렇게. 누구세요? 도둑이야. 전기차 가지고 있나? 지금 나한테 팔면 산 가격의 2배? 전기차? 잠깐만. 아, 나갔다. 전기차 뭐야? 응? 어? 아까 자동차, 여깄다. 전기차. 이거를, 와이씨. 자, 일단 돈을 계속 벌어야겠네요. 아이고, 되게 노가다인데? 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오케이, 좋았고. 키 에너지 증가, 스피드 2초. 키 에너지 자동 증가하게 됨. 어, 그래? 고용. 집에 침대가 없다고? 아이씨. 침대, 200만원. 자, 이제 선생님. 아이의 키는 제게 맡기세요. 자동으로 키 에너지를 증가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아기는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우, 정말 조금씩 키우네요. 와, 이거 진짜. 빨갱이 파워 레벨 10? 이걸 레벨 10. 와, 이거 500만 원.
건물이 있으면은 와 이거 진짜 노가다인데? 아이 잠깐만. 지금 미션을 하려면은 키가 45 이상을 찍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해서 키 45를 찍었다고 치고 무게 10, IQ 4, IQ 30. 지금 IQ가 20에 IQ가 0.01씩 증가하는데? 아니, 몸무게가 10 이상이면 잠깐만. 몸무게가 0.01kg씩 몸무게가 지금 2.8인데 와, 양육비용 만원 또 나가고 몸무게 지... 와 이거 진짜 노가다야 이거. 내가 와 잠깐만 이거 아니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임 중에 아 이거 역대급인데? 아 나 이렇게 노가다 게임은 처음 보네 진짜. 와. 결론은 아버지 여기서 노동을 엄청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아이고. 자 일단은 그거 어디 갔지? 광고를 봐야겠다. 근육. 그래. 이거 갖고 싶은데 100억? 아 현질 할까? 그냥? 아 잠깐만. 만약에 100억 있다고 쳐. 뭐 할 수 있어? 잠깐만 아이템. 상당히 고민 중인데요, 지금. 와, 잠깐만, 이거 왠지 모르게 현질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렵다, 게임이. 너무 노가다인데? 억, 10억, 50억. 만약에 돈이 있다 치자. 키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아, 일단은 어느 정도 돈 좀 모았다가 예 다시 올게요. 네, 일단은 1억을 벌어서 왔는데 자, 이 1억으로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냐? 아오, 이거 뭔가 좀 할 게 많아 가지고 이 게임은 일단은 키 투자를 하자. 이게 1cm 클 때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 텐데. 아, 와, 돈 다 썼어. 와, 이럴 수가. 와, 이게 말이. 와. 야. 자, 일단은 500만 원까지 벌어야겠어요. 이렇게 500만 원 벌었고. 자, 이걸로 Hello. 누구세요? 벤 가지고 있나? 지금 나한테 팔면 산 가격에 3배를 주겠네. 벤 얼마야? 벤. 아. 5억이야? 와, 이거에 3배면은 15억이잖아. 헐. 그냥 갔네. 와, 이거는 뭐야?
초당 1억 원씩 올라? 이런 게 있냐? 와. 근데 뭐 하려고 했지 도대체? 어우 이 게임, 어 그래.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터치 골드 100배를 100개를 주네. 하, 진짜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큰맘 먹고 5,000원 한번 질러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이거 고정 컨텐츠도 아닌데 여기다가 자 일단은 질러볼게요. 네 일단은 현질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아 어쩔 수 없지. 후회는 없다. 자 이걸로 아 한번 벌어보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9,900원짜리보다 이게 이득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100억 입금 받기 9,900원이죠. 근데 터치 골드 100배 골드 부스터 이거 100개잖아요? 100배가 100개짜린데 지금 한 번 썼는데 거의 1억 원 벌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두 개 썼어요. 자 오케이. 자 지금 1억 9천 벌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버지 레벨업을 해주는 거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케이. 에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100배. 보이시나요? 이게 훨씬 이득이야. 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쟤 또 왔네. 돈을 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너 뭐야? 고급 스포츠카. 아, 이게 자동차를 갖고 있어야겠다. 응? 자동차가. 어, 근데 좀 비싸네. 좀이 아니고 많이 비싸네요. 예. 자, 오케이. 와, 근데 이렇게 해도 돈 금방 쓸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10억 원 벌었어요. 자, 여기서, 아, 뭐 해야 되냐. 아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 일단은, 요 녀석들. 다 사버리자. 일단 자동차는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남겨놓고 선생님들 고용. 트레이너 뭐야? 오케이. 자, 다 고용했어요. 와. 어우, 시끄러워, 잠깐만. 이 삑삑삑삑삑삑, 시끄러워 죽겠네, 이거. 1, 2, 3.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돈을 또 벌어야죠. 아우, 이거 엄청나네, 이거. 자, 일단은 부스터를 쓰면서 돈을 한번 좀 벌고 와볼게요. 아이고, 네, 지금 돈 뭐야? 억시오 100억 벌었거든요? 맞나? 억 10억 100억. 자, 20개밖에 안 썼어요. 20개 골드 부스터 20개 썼는데 네, 훨씬 이득이죠. 아, 일단은 이 100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질를 거예요. 자, 이거를 딱 질러서, 아, 구닥다리 오픈카? 구닥다리 오픈카? 어딨어? 아, 자, 이거 상인이 오면은 바로 분명히 몇 배로 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를 기다리고,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몸무게 레벨, IQ 레벨 전부 다 많이 올랐죠? 꽤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어린이집 조건인, 키 45는 이미 찍었어요. 그리고 무게 10, IQ 35. 자, 가봅시다. 몸무게 10 찍었고, IQ. 야, 얘왜 이래? 이거 왜, 뭐, 축구공이 됐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애기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자, 가봅시다. 드디어 아빠 안녕 참새 짹짹. 와, 드디어. 아니, 이거 뭐야? 아빠, 나 햄버거 먹게 돈좀 줘. 50만 원? 아니, 무슨 햄버거를 먹는데 50만 원이나 나안 줘? 아니, 장난하나? 우리 아이가 벌써 학교에 입학하다니. 초등학교 키100 이상. 와, 초등학교 키100 이상이야? 일단은 100 찍어야죠 뭐. 와, 근데 양육 비용 이제 아까는 만 원이었는데 이제 50만 원씩 나가 무슨. 와, 뭐야 이거. 와. 오케이, 일단은, 아, 뭐야, 내가 이걸 왜 했지? 아, 잘못했다. 일단 100 찍었고, 자, 그 다음, 몸무게 25?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네. 자, 일단 돈좀 벌고. 아우, 그래도 확실히 현질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오토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와, 이거 진짜 힘든 게임이다, 이거. 몸무게 25까지. 와, 실제로 이 자식을 키우면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알려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의도한 거라면은 성공했네요. 정말 힘든 게임이에요. 아이큐 몇이었죠? 아이큐 80 이상. 와. 오케이, 찍었고. 자, 가봅시다. 초딩! 다녀오겠습니다. 하이염. 오, 드디어 되었습니다. 어? 노블리스 양육비용 100만 원? 뭐야, 노블리스 실버타운 입성하기 10조. 아빠, 나 장난감 좀 한번 줘볼까? 얘다. 뭐야?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으이씨. 부동산을 한번 구입을 해볼까요? 헬로우. 어? 너 뭐야? 뭐 팔어? 마트? 마트 건물? 마트 건물 어딨어? 마트 건물. 어? 파파파파파. 아, 뭐야? 아, 1배로, 1배? 잠깐만, 1배? 그 1배가 아닌데? 아니, 잠깐만, 1배, 그대로 가격을 돌려받았네. 아, 뭐야. 아니, 스포츠카는 안 사나? 아까 고급 스포츠카 샀던 것 같은데. 아, 이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가지고 있어야겠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그 이따가 상인 오면은 되팔아 버리고 그러면 되겠죠? 와, 이거는 진짜로 어우 대박입니다. 자, 계속해. 좋아. 억, 10억, 100억까지만 벌자. 아우, 됐다. 자, 여기서, 자, 그 다음. 중학교에, 어? 중2병 같은, 안 걸리고 바르게 크길. 키 220? 에? 아이, 무슨 중학생이 뭐 키가 2m가 넘어. 어? 하나. 와, 키를 그렇게 키워야 돼? 자, 일단 220까지 키우라네요. 중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어, 무슨 양육비가 100만원씩 나가냐. 자, 좀 있으면 220. 찍었어요. 자, 그 다음은 몸무게 80 이상. 어, 몸무게가 80 이상? 어, 꽤 돈이 꽤 들겠는데요, 이거는? 자, 몸무게 80까지 쪄버립시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220에, 키가 220에 몸무게 80이면은 이건 마른 거 아닌가? 말라깽이 아니야? 오, 뚱뚱해졌어. 자, 그 다음에는 IQ 180. 와, IQ가 180 이상이야? 아니, 뭐야 이거. 자, IQ 180, 이거 완전 엘리트인데, 이거 엘리트 아니야? 학교에서 짱 먹는데 이거. 오케이, 좀 있으면은 180 찍을 것 같죠? 아이고, 드디어 찍었네. 와, 중학교 들어갔는데 3,000만 원. 중2병이 뭐야? 얼굴 왜 이렇게 커? 어?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네. 나보다 더 크고 키 400 이상, 몸무게 120 이상. 아이큐 뭐야? 아이큐 250? 응? 자, 일단은 고등학교 조건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뭐야, 고등학교 400, 120에 IQ 250, 다 조건 맞췄는데 뚱땡이 됐죠? 예. 뭐야, 금고? 금고 빨리 금고 팔어. 3억에 팔았다. 다시 1억에 사. 헐, 대박. 오케이. 자, 아빠 학교 갈게요. 으허허, 시험 났어. 뭐야, 헤어 볼륨 좀 넣게, 돈 좀 줘. 1,000만 원. 안 줘, 이씨. 이, 대학교 뭐야, 억, 10억, 100억 필요해?
와, 대단하다 이거. 와, 아니 이거 끝까지 간 사람 있나? 와, 이제 와, 이게 진짜 역대급인데 이거? 근데 진짜 실제로 자식 키우는 게 이 정도로 힘들다면은 하... 부모님들이 대단하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야, 한국에서 애기 키우기, 예, 정말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게임이었어요. 예, 뭐 몸무게 IQ 뭐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상당한 노가다 게임이었어요. 비비엄.